네, 한강다리 걷다가 혹시 초록색 수화기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수화기 뒤편에는요, 전화상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생명의 전화를 받는 상담원을 직접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의 이윤미 상담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또 이렇게 전화로 만나뵙게 되니까 왠지 저도 좀 마음이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떻게 오늘도 혹시 상담 전화 받는 날이세요? 어떠세요? 네, 오늘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좀 궁금한 게 네. 가장 좀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전화기에 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한강 교량에 예. 한강 교량이 한 18곳에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해서 예. 한 달에 4대씩 되어 있고요. 춘천에도 있습니다. 춘천에도요. 그래서 예. 총 7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75대. 네네. 교량 야. 하나에 넉 대씩. 어, 네.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특히 이제 한강다리 위에 이제 이 전화기가 좀 설치가 많이 된 이유는 역시나 좀 안타까운 이유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통계도 많이 나왔고 예.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한 다리 한 다리씩 이렇게 쭉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매년 연결돼서 예.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시간대나 이런 거를 짐작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 24시간 뭐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와. 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 특히 이제 야간에는 저희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네네. 낮에는 저희 생명의 전화 사무국 직원들이 예. 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세요? 이게 너무 좀 사실 체력적으로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통계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25분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 25분 정도 되시는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확실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사실 이 전화는 참 공교롭게도 최대한 안 울려야 좋은 전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울리면 안 되는 전화인데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울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밤을 잊고 기다려 주시는 건데 어느 네. 정도 전화가 좀 옵니까? 어떠세요? 글쎄, 이게 지금 이제 교량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날씨 영향도 참 많이 받아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가 뭐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좀 드물게 전화가 오고, 네네네. 그렇고 이제 여름이나 뭐 이렇게 좀 따뜻하거나 그러면 또 좀 사람들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 네. 뭐 한 5통 정도 걸려오고요. 아이고. 예, 근데 보통 뭐 겨울에는 한 통에서 2통 정도? 네. 예, 그렇게 걸려옵니다.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울리면 안 되는 전화인데, 혹시 울릴지 몰라서, 추운 날이 네. 덜 울리면 이게 좋아하셔야 될지, 야, 이게 참 그렇죠. 감정이 참 복합적인데. 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전화를 받을 네. 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아,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화가 오늘 밤에는 걸려오지 않기를.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저희 선배 상담원 선생님께서 예, 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전화가 걸려와서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고 위안을 받고 또 새롭게 생을 좀 이렇게 삶을 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예. 아니 뭐 어떤 대화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뭐 매뉴얼 같은 거를 따로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각자 응대를 하시기에는 너무 이게 그 간극이 클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케바케거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는 훈련을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큰틀 체크 매뉴얼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뭐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답변해서 좀 더 위안을 주도록 이렇게 마음의 안정제도 하라든지 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많이 들어준다는 거죠. 아, 예, 경청을 예. 하고 또 공감을 많이 해주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누구도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외롭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울고 싶은 울음, 실컷 거기서 울고 가시게. 네. 예, 그게 제 1번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좀 내몰린 분들이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전화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네.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통화 내용 같은 것도 하나 정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돌발 상황도 많이 이제 뭐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저희가 전화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도록 예, 그렇게 예. 하는 거고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뭐 최근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는 예. 한 몇 년 전에는 그 여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도봉구에서부터 그 다리까지 와. 걸어왔다는 거예요. 새벽인데, 세상에. 새벽에. 밤부터 걷기 시작해서. 뭐 몇 시간을 걸었네요, 몇 시간을.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걸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서럽게 우는데, 집에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슬리퍼 차림 그대로. 아이고, 얼마나 추웠을까. 예. 예, 너무 추웠을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이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분하고 네네. 얘기하고 이제 무사히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긴 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고 최근에는 예. 이거는 참 마음이 따뜻한 얘긴데요. 네네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업이 계속 면접도 안 되고 막 취업이 너무 안 돼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해서 6개월 전에 투신을 하려고 전화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받은 전화는 아닌데, 네, 네, 네. 저희 그 동료 상담원 선생님 전화를 받고, 지금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예.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을 돌려서 갔는데, 예. 취직이 됐대요. 아, 정말 잘 됐네요. 예. 네, 너무 취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그날따라 이제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서는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저한테 놀라지 마세요. 저 감사하려고 전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야. 얘기를 하면서, 취직이 됐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지 않았을까 하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막 너무 같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살아 계셔줘서 고맙고 네. 또 이렇게 전화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저희도 지금 딱 그러네요. 오늘 이유미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도 좀 네. 따뜻해지고 이렇게 네. 예 걸려오면 안 될 전화지만 늘 힘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윤미 상담원님 한국 생명의 전화에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만나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